제가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아이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낯선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아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좋은 식습관 가질 수 있어요. 째하고 굉장히 친숙해지면서 편식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실행 기능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돼요. 전투력이 발달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. 엄마하고 굉장히 친밀해지죠.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요리 과정을 하게 된다면 사회성이 발달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.